공중 화장실엔 이렇게 화장실이 빨리 없어지는 거야? 대표적인 공유지에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여기 이렇게 목초지가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이야. 누구든지 와서 나의 소를 데리고 와서 풀을 뜯어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목초지와 같은 공유지는 비극에 처할 운명이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공유자원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격 첫 번째, 비배제성. 이 비배제성이 뭐냐면 원래는 보통의 일반적인 재화들은 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 안 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는 거지. 저희가 전망 좋은 어떤 레스토랑의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지불해야지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거든. 배제성. 그러나 이 목초지와 같은 공유지는 배제하지 않지. 돈 안 낸 사람의 소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경합성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경합 막 다투는 거지.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내가 소비 못하는 거. 그 전망 좋은 레스토랑의 어떤 자리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내가 차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목초지도 다른 사람이 100마리의 소를 데리고 와서 풀을 막 뜯어 먹이면 나의 소가 먹을 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 자원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시장적 해결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유 자원을 사유화하고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도록 한다. 즉 여기서 포인트는 사유화입니다. 이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초지 있잖아요. 그 목초지를 적절히 분배해서 소유권을 주는 것이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공유지에는 목초지 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산자원도 있고 물도 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적절히 분배해서 소유권을 줄까요? 그쵸, 어렵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해결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적 해결 방식이야. 강제력을 가진 국가가 규범, 법칙, 네, 규율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사람당 5마리씩의 소만 데리고 와서 1시간씩만 풀을 뜯어 먹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기게 되면 벌금이야? 이런 식으로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국가가 이 공유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 몇 마리의 소를 가지고 왔을 때 이 공유지가 비극을 맞이하지 않는지 또는 그 규율을 어겼을 때는 얼마만큼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될까? 어렵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막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식은 공동체적 해결 방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적 의식을 갖고 규율을 만들어서 지킨다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개인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내 이익을 가장 최우선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람들을 보면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조화를 꿈꾸잖아. 따라서 상호 신뢰 속에서 규칙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서로 지켜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적 해결 방식입니다.
별별 시사 톡톡.